극복하자. 조선, 지금은 시험 대비예요. 시험 대비. 자,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시험입니다. 자, 밑줄 친 새로운 토지 제도의 지급 대상을 대상이라 그랬어? 누구한테 주는 대상을 과점법과 비교해서 서술하래요. 요즘 출제 형식이죠. 과점법으로 일부 과전이 세습이 누적이 됐어. 누적된다라는 건 쌓인다라는 거죠. 세습이 누적이 되면서 토지가 부족해졌대요. 이에 언제 세조 때에는 새로운 토지 제도를 실시했대요. 이 새로운 토지 제도의 지급 대상을 과점법과 비교를 하래요. 누구한테 줬냐라는 거지. 과점법은 그럼 써야 되는 건 뭐야? 과점법은 누구한테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토지제도는 누구한테 주고, 그 다음에 뭐를 써야 돼? 새로운 토지제도가 뭔지 써줘야 돼. 세조가 한 거 뭐야? 말해봐. 응? 한번 찾아가 보자. 몇 페이지에 있나요? 세조 직전법 찾으러 갑시다. 찾아봐, 너네도. 몇 페이지냐? 오늘은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이 페이지에 있네요. 세조. 왕권도 강화했고요. 이분은 체제, 직전법을 실시했어요. 왜? 국가재정을 확보하려고 군사제도도 정비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새로운 토지제도가 뭐예요? 직전법이에요. 직전법은 뭐예요? 어디니? 과전의 일부가 세습돼서 관료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누가? 아까 대상을 쓰라고 그랬죠? 뭘 써야 돼? 현직 관료에게만 준 거예요. 수조권을. 알았지? 써줘야 되겠지? 수조권까지. 그지? 과전법은 뭐예요? 아, 누구한테? 현직 관료만 아니라 전직 관료, 현직 관료 두 사람이네요. 대상이. 그 다음에 경기 일대의 토지에 한해서 수조권을 준 거예요. 아, 대상이 틀리구나. 전현직 관리, 그지? 과전법은 전현직,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 자, 씁니다. 답 씁니다.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 그 다음에 직전법은 뭐예요?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거예요. 토지를 지급한 거예요. 둘 다 이렇게 쓰세요. 수조권을 지급했다라고 쓰면 돼요. 이거 토지 대신 수조권을 지급했다고 쓰면 돼요. 써.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직전법은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 지급.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았죠? 아, 밑줄 친 것만 써도 돼, 그지? 아직 한 명이 안 썼어요. 연필도 원장님 아들처럼 아들이 아니라 최악으로 써요. 연필 꽉 잡고 각도도 똑바로 해. 이런 각도로 써야 되지.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쓰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써야지. 꽉 잡고 손으로 받치고 쓰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슨 수학을 해. 외우세요. 세조 때 직전법이다. 전직관리.
전직하고 현직인데 과전법은 전직도 있다라는 거, 그지? 우리 하나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패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서술하래요. 효과에 대해서. 이것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예요. 신분에 따라서 재료도 틀리고 내용도 틀렸다. 일단 뭘 얘기하는 거죠? 여관제도.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거냐? 틀린다고 해야 돼. 자, 봅시다. 호패가 있으니까 당연히 호패법이죠. 호패법은 왜한 거야? 그 효과를 보려고 한 거잖아, 그지? 뭘 써야 돼? 딱 하나, 하나. 이 단어만 들어가면 맞아요. 두 글자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어? 약합니다. 최소한의 점수만 주겠어요. 또 만점 나갑니다. 만 95점 나갑니다. 그렇게 봅시다. 호패법은 이 호패법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인구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인구 숫자 같은 거를, 그지?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 조세 징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지? 맞아요? 조세 징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뭐 요거까지 군역 부과 이것까지 너 16세야? 너 군대 가자 일로 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16세야? 세금 내야지. 그지? 그죠?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조세 징수예요. 군역 부과까지 써준다면 최고고. 그죠? 세금 그냥 점수 다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구 약해요. 그지? 그냥 점수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글 수도 있고, 조금 죽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나라에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중앙 집권이 되겠지? 맞아요? 중앙 집권이 되겠지? 여기 써 있잖아요. 태종이 한 거예요. 호패법을 인구 파악해서 세금과 군역 확보, 이거야, 이거. 이게 핵심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밑에 줄이 더 좋네요. 다 썼나요? 세금이었어요. 인구 파악 왜 하는데? 세금. 지금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도 왜 인구 파악하는데? 통계조사 왜 맨날 하는데? 통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하지, 그지? 상가 같은 데도 돌아. 구청에서 알바 써가지고, 응? 뭐가 뭐냐 다 통계조사를 해. 왜? 세금 거둘라고. 어떤 놈이 군대 갈까 이거 보려고. 그지? 자, 빈칸에 들어갈 세력을 쓰고요. 조선시대에 그들의 지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각 군현에서는 양반들이 유향소를 운영했대요. 수령이 뭐 물어보면 자문도 해줘요. 뭐 아는 체 하면서 그거 해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건방지게, 그지? 그거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리고 누구의 비리를 감시하면서 백성들을 또 교화도 시켰대요. 가리키기도 한 거요. 바른 길로 이끈 거 교화시키는 거죠. 그냥 말 만들기야? 공부를 한걸 쓰란 말이야. 역사책에 있는 단어를 써요. 일단은 누군지 쓰고, 그지? 이 빈칸에 들어갈 거를 쓰고, 걔 지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쓰래요.
향리죠. 향리, 고려시대의 향리랑 향리를 쓰고 고려시대에 비해서 어땠다 이걸 꼭 써줘야 돼요. 향리는 뭐예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해요. 세습. 뭐지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역할을 맡아서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지위가 낮아졌어요. 고려시대의 향리는 잘 나갔어요. 지방의 세력가였는데 세습적인 아전이다. 지위가 낮아졌다.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면 향리다. 행정실무를 보좌해요. 그죠? 관리. 군현에. 그지? 우리 이방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지? 이방은 뭐 다른 고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해. 그 사또는 바뀔지라도. 그지? 걔네들은 그지? 계속 거기 있잖아. 향리다. 고려시대에 비해서 지위가 낮아졌다. 이걸 원하는 거야. 연필 각도가 왜 그러니? 그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냐? 뭐요? 뭐야? 연필 각도는 이게 지금 직각으로 쓴 거지, 그지? 원장님 몸이 이쪽에 있지, 그지? 맞아? 그러면 이쪽으로, 이 뒤로 45도가 아니라 한 70, 80도? 이렇게 이 각도로 쓴다고, 사람들은. 아니까 거의 세우는 건데 약간 기울이잖아. 근데 너는 어떻게 했어? 이 연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아니고 약간 일로 갔어. 내 말이 틀리냐? 너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아니, 원래는 이렇게 써요. 아까 거의 원장님 보면 알잖아. 일부러 이렇게는 안 쓰지. 약간 이게 이렇게 옆으로 왔지만, 그지? 여기에서 약간 직각에서 이 정도 되겠지만, 너는 연필 각도 이렇게 가, 이게 뭐야, 이게? 봐봐, 이게 뭐야? 안 그러면 이게 안 보여가지고. 야, 카메라로도 보이는데, 뭐가 보여, 지금? 돌아버리겠다. 아, 이게 보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그렇게 써 있어. 보이기 위해서 연필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힘이 없지. 편한 건 있지만 이 손가락이 5개 달린 이 짐승들은 말이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자. 아유. 자, 조선은 세금을 운송하고 왕명을 전달하기 위해 교통과 통신 제도를 정비했어요. 따라서 지방에서 세금을 거둔 곡식을 강가 바닷길을 통해서 서울의 경창이라는 곳으로 운송했어요. 그러나 평안도랑 함경도는 서울로 안 냈어요.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안 냈어요. 무슨 제도지? 좋은 제도야. 이걸 처음 들어보면 참 미치겠죠. 그죠? 미치겠죠. 왜? 경창으로 집중시키는 거야. 경창으로. 세금을 옛날에 돈으로 거둔 게 아니라 뭘로 거뒀어? 그죠? 곡식으로 거뒀어요. 곡식으로 거뒀으니까 가지고 와야 될거 아니야? 왕 있는 대로. 그지? 왕 있는 대로 가져와야 될거 아니야? 그거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 그걸 가지고. 그러나 두 도는 팔도 중에서 평안도랑 함경도, 지금 북한에서 위쪽으로, 그, 뭐, 모르는 애들이 있을까?
여기가 지금은 양강도랑 뭐 자강도가 여기 쪼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북도 남도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있겠어? 대충 여기 함경도입니다. 이 위에는 뭐예요? 이 의드 압록강 라인을 뭐라 그래요? 평안도. 알았죠? 평안도. 그 다음에 이 두만강 라인을 여기 여기서부터 두만강이죠? 함경도야. 알았죠? 그래서 어디 평안도랑 함경도는 뭐라고 세곡을 안 냈어. 그죠? 그죠? 좋은 제도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뭐냐? 평안도랑 함경도는 왜 안 냈냐? 이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국경지대죠. 국경지대. 이 단어를 써야 되겠죠. 국경지대는 뭐예요? 국경지대고 사신이 왕래가 많아요. 그래서 국경지대라서 국방비로 써야 돼. 그리고 뭐예요? 사신이 많이 와. 중국에서 높은 놈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제대로 접대를 해줘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가.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중앙에서 다시 받을 필요 없잖아. 그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쌀을 이 먼 데서 여기 산맥도 많은데, 그지? 이걸 다시 서울에 왔다가 다시 줘? 왔다 갔다 해? 쌀만 들고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다 썼겠다. 그지? 그러니까, 운송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 이것만 써도 되겠죠? 왜 그러냐? 국방비랑 사신 접대비로 사용하였다. 요거만 써도 되겠다. 그죠? 요거만 써도 돼. 그죠? 이렇게 생각 안 나면 국방비와 사신 접대비로 사용을 했어요. 알았죠? 좋은 제도. 어디? 그 압록강 지역의 평안도, 그 다음에 두만강 지역의 함경도. 여기가 백두산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두만강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압록강인가? 알죠? 알죠? 처음 들어봐. 나는 한강밖에 몰라? 다른 강은 몰라도 돼? 자, 다음과 같은 책하고 지도를 왜 편찬했냐? 이 책은 지리책이지? 그지? 하나는 지도고, 지도랑 지리책이에요. 왜? 나라에서 왜 저거를 왜 했어? 인구는 왜 파악했어? 왜 세근 거도? 왜 거도? 이거 왜 만들어? 이런 문제 아니야? 기본적인 문제 아니야? 나라의 지형을 잘 파악한. 왜 파악하냐고? 그건 당연한 거고 왜 파악하냐고는 거지. 전쟁 날 때 잘 이용해서 먹으라고. 자, 호패법을 해서. 이거 세금하고 군역을 확보하면 어떻게 돼? 중앙 집권이 잘 돼. 잘 통치할 수가 있어. 잘 다스릴 수가 있어. 이것도 왜 해? 잘 다스릴 수가 있어. 그렇지.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다스리지. 맞죠? 강원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이 마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뭐 어떻게 다스려? 아니 기본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다스리는 거죠. 국가 통치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GIS 배웠잖아요. 지리정보체계. 그지? 응? 사회시간 중학교 1학년 때. 그지? 국가 통치에 필요해서 그래요.
할일없어서 공무원들이놀고 있어서 그냥 시킨 거야? 내가 다스리는 땅이 어떻게, 자, 각 동사무소, 지금 주민 서비스 센터죠? 그죠? 시청, 구청 앞에 뭐 있어? 안내도가 있지? 자기가 다스리는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왔잖아요. 동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지? 굿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있잖아. 나라에서도 시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거기를 다스리지, 그지? 기본이죠, 그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치국이라고 써 있어요, 치국이. 조선의 과학의 이 특징을 써보래요. 내용을 보래, 이 내용을. 세종 때 감우몽수 피해 줄이려고 이거를 만들어서 한양의 관상감과 각 지방의 군현에 설치했어. 뭐 하려고? 이딴 거를 줄이기 위해서 뭐 전국에 설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서 조선 전기의 과학 발달의 특징을 쓰래요. 무슨 단어를 써야 돼? 두 글자. 지리. 점수 좀 줍니다. 좀 줍니다. 볼게요. 농번청 정책을 추진한 조선 정부는 농업과 관련된 여기에요. 실용적인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실용. 그죠? 실용적이다. 인지의 토지 측량하는 거라 그랬지? 맞아? 쉽죠? 잠깐만.